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복음만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하나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교회 귀한 성도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주신 성취된 말씀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그 잃어버린 황무한 땅을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로 자손 대대로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하시겠다고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영원한 축복을 회복의 약속으로 기업으로 상속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금토일 시대를 열어 하나님 세상 문화에 속고 빼앗기는 우리 후대들에게 후대 영혼으로 하나님 정말 기도로 달란트를 찾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전문성과 현장성과 영성운동을 준비하게 하시고 치유 영혼으로 치유 시스템이 세워져서 하나님 정말 각 아버지 하나님 정말 치유 영혼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237 선교 영혼으로 세 가지 뜰을 세워서 자신과 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생명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교회 모든 성도가 지난주 주신 아버지의 말씀 속에 주신 말씀처럼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듣고 살리는 믿음의 눈을 지금 이 시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정확한 복음으로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전 세계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증거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제자 남기게 하옵소서. 우리 부목사님들 파수꾼 운동 속에 주역으로 24, 25 영혼의 기도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 후대들 하나님 또 서미스쿨 그리고 태영아부로부터 모든 교육기관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의 기초를 다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삼스미스의 지도자들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선교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은혜 주시고 세계 현장에 세 가지 뜰을 만들어지게 하시고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질고로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오늘 강단 말씀으로 닭과 힘을 얻어서 정말 영적인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모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연결된 고령 하나교회, 택폴 하나교회, 오직 복음교회 새 생명 샘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워진 그곳에 생명 운동과 복음 운동이 대구 전역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오늘은 또 특별히 오직 복음교회를 두고 기도로 물질로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개척하신 우리 박 목사님에게 237 5천 종족 살리는 플랫폼으로 말씀 운동과 생명 운동이 그 지역에 다 살아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하나님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훈련이 아버지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그릇과 자세가 갖추어져서 1만 성도 세우는 귀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훈련 속에서도 저희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이 찬양이 선포될 때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허감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말씀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게 하고 혼미케 하는 허감의 세력이 지금 이 시간 모든 허감의 세력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시고 이 시간 복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천군천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입니다. 神的话语, 골로시수 1장. 13절 말씀부터 23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我们一起来教读13到23节的话语.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허감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같이 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做祝福的宣言，愿各位平安。 당신은 세계사를 선교사입니다. 你是做世界的宣教士。 영원의 응답으로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십시다. 이永远的应允承受荒凉之地为业吧。 감사합니다. 感谢各位。 일부 예배 찬양대 너무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非常感谢伊布诗歌班给我们唱了这样恩典的赞美。 함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될 때마다 먼저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확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我看到每次一起去唱赞美的时候，通过赞美打开了我们的心门。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因为主托着我们，所以我们能够平安。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겁니다. 因为主引导我们走的每一步，所以我们的每一步都在平安当中前行。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시고 我们所有的罪因为基督得以解决。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 참된 평안함으로 승리하는 걸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用主的名祝愿各位，因为主同在，所以你们每一天的脚步都能够享受平安。 지난 주에는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라 했습니다. 上一周礼拜的话语叫做以福音的眼来看一切。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제일 사명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跟大家分享的话语就是为了以福音的眼去看一切，所以我们第一使命就要进入福音当中。 가장 우선적이어야 될 것이 바로 복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首先最重要的就是要进入福音里面。 가장 시급한 것이 주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最紧急的也是我和各位要进入福音当中。 그리고 항상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복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而且我们要常常确认，就是我是否在福音当中。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데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当我们越进入福音的时候，我们的眼就会打开，就会以福音去看一切。 복음으로 모든 눈이 보는 눈이 열려질 때 그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当以福音的眼去看一切，打开这样的眼目的时候，任何条件、任何状况，我们就不会动摇。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돈의 어떤 물질 이런 부분들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은 돈 없다면은 결국 흔들리는 겁니다. 如果说我们的信心是在物质金钱当中的话，那么如果没有钱的话，我们就会信心动摇。 건강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은
건강치 못하다면은 또 흔들리는 것입니다. 如果说我们的信息是在健康里面，那么如果不健康的话，又会动摇。 여러분 가진 지식 때문에 뭔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만약 지식이 없다면은 또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如果因为你们的知识你不动摇的话，当你没有知识，你又会动摇。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对我们而言，信息最重要的部分就是以福音的眼去看一切。 그러면 그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当这样的话，无论任何的条件与状况当中，我们就不会动摇。 성경에 승리한 모든 사람들은 조건과 환경이 좋았던 것은 아니에요. 圣经当中胜利的人物，他们并不是环境条件很好才可以这样。 그러나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에서 사람이 감당치 못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승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但是我们就看到他们绝不动摇，成为了世界不配有的人。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这什么意思呢？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면서 복음의 역사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因为他们以福音的眼去看一切，因为福音他们指引了信心的做工，所以 오늘 이 아침에는 왜 그런 복음이어야 하는가? 今天早上分享的题目就是为何必须要是福音呢？ 왜 복음이어야 하는가? 为何必须要是福音？ 오늘 이 편지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今天本文的这个书信是保罗在狱中写的书信。 교회 안에 이런저런 소리들이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들려왔습니다. 保罗在狱中听到了关于教会这样那样的事情。 사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전도의 결과로 일어났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在使徒行传九章当中，我们可以看到保罗在以弗所传道三年建立的教会就是哥罗西教会。 바울 팀이 3년 동안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保罗这个团队在以弗所地区传了三年的福音。 그게 회심한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예요. 在这个核心地区以巴弗建立的教会就是哥罗西教会。 그런데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교회 안에 이런저런 소리들이 안타까운 소리들 들려왔습니다. 狱中的保罗听到了关于教会让他很遗憾的各样的事情。 교회 안에 철학적인 어떤 그런 사상들이 팽배해진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听说了教会的事情是以哲学为中心。 또 천사 숭배 같은 이상한 신비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을 듣게 되었고요. 又听到了关于说拜天使这种某种神秘主义的事情发生。 또 모든 것을 금하는 금욕주의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의 소식을 옥중에서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狱中的保罗又听到了说要禁止一切禁欲中心、禁欲主义这样的事情。 그런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오늘 편지를 보냅니다. 向着这样的哥罗西教会，保罗写了书信。 우리가 로마 속국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我们难道不是在成为罗马附属国的时候听到了福音吗？ 로마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지켜 나가고 있지 않느냐? 在罗马逼迫的时候，我们不也是守住了这福音吗？ 유대 그 박해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복음을 지키고 있지 않느냐? 在犹太人的迫害当中，我们也是如今为止守住了福音呢。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就是要让他们知道我们用的福音是什么样的福音。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복음의 당연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所以向哥罗西教会讲了福音的当然性。이 복음의 탁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哥罗西书讲的就是福音的卓越性。 그러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왜 우리가 복음이어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通过今天本话，我们可以看到保罗告诉哥罗西教会为什么必须要是福音。 그러면 첫 번째로 왜 우리가 복음이어야 합니까? 本论第一点，为何必须要是福音呢？ 세상의 방법으로는 인간에게 찾아온 결과인 영적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世上方法绝对没有办法解决人的属灵问题。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人是属灵的存在。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因为是属灵的存在，所以来的问题就是属灵的问题。 이런저런 육신의 문제 이전에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오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在肉身问题之前，属灵的存在的人，他来的问题就是属灵的问题。 왜 영적인 문제가 옵니까? 为什么会有属灵的问题呢？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因为创世3章1到6节离开了神。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요. 所以人就陷入了罪当中。 그 결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의 손에 인생들은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这个时候，人生就陷入眼睛看不见的撒旦的手中。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영적인 결과로 영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属灵存在的人，他的结果就是显出属灵的问题。 분명한 것은 이 영적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分明要知道属灵的这个问题，人的力量是没有办法解决的。 세상의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是呢，知识也无法解决，就是属灵的问题。 지식이 필요치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不是说不需要知识。 여러분 노력과 여러분의 인격이 필요치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不是说不需要你们的努力，不需要你们的某种人格。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간에게 오는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再怎么热心的过人生，人的属灵问题也无法解决。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 찾아오는 인간에게 오는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即使拥有优秀的品行，也没有办法解决人的属灵问题。 많은 지식들이 있으면 살아가는 삶에서 유익함이 있겠죠. 有很多的知识，当然在生活当中有很多的便利。 그러나 그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게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간적인 지식 가지고는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即使你拥有高端的知识，但是人的这个知识也没有办法解决人的属灵问题。 지금 21, 21세기의 첨단 과학의 시대입니다. 现在是21世纪，是尖端科学时代。 앞으로 우주 시대가 열려지게 돼 있어요. 将来会打开宇宙时代。 그리고 엄청난 의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而且医学也非常的发展。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과 운명과 저주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即使如此，灾殃、命运诅咒的问题也没有办法解决。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每个人都有他自己想要听到的信息。 모든 사람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每个人都有他自己想要听到的信息。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那么这些信息到底是什么呢？ 여러분에게 위로되는 메시지 좋습니다. 对于你们而言，可以安慰你们信息，哦，很好。 그래서 뭔가 잘될 것이다, 힘을 내라, 좋죠. 啊，告诉你们，你们会成功的，加油吧！当然听起来很好。 또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원하십니까? 你们还希望听到关于你们有什么希望的信息吗？ 좋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啊，这个也不错。 할 수 있다.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좋습니다. 啊，你可以做，你做的话就必定成。啊，听起来真的很不错。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기쁨을 주는 충족의 메시지를 원하고 계십니까? 你们心里面还想听到让你们里面能够充电、能够喜乐的信息吗？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들을 이해하고 뭔가 알아주고 그런 메시지를 원하십니까? 你们想听到这些被疏远的人啊去关心他们去照顾他们这样的信息吗？ 위로되는 메시지 좋습니다. 能够成为安慰的信息很好。 뭔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좋습니다. 아니做就可以能够成功。 그래서 뭔가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让你们觉得有什么丰富的人生道路也不错。 뭔가 우리에게 희망을 잃은 우리에게 뭔가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 좋습니다. 失去力量的我们好像听起来是有希望的啊，这听起来也不错。 기쁨이 없는 이러한 시대에 뭔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 좋습니다. 在失去快乐开心的这个时代，让我们听到有喜乐的信息啊，也不错。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고요. 但是这只是人所心愿的。 진짜 이 땅의 문제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안다면은 정말로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如果真的知道这世界人类的问题是什么的时候，我们就发现只有基督。 우리 안에 복음이 담겨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가문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我们里面如果不怀抱福音的话，家门的问题不可能解决。 그리스도 복음이 담겨지지 않고서는 우리 후대에게 오는 어느 날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如果我们不怀抱福音的话，后代某一天面临的这些诅咒灾殃没有办法解决。 참된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고서는 참 평안과 참 안식이 이 땅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若不是真正的福音基督的话，这世上不可能有平安跟安息。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 운명에 빠진 안전병에 나옵니다. 使徒行传 3章当中有出生就是瘸腿的人。 그 안전병이가 요구하는 것은 일어나는 것이겠죠. 那么瘸子他想要的就是站起来。 누군가서 동전을 던지줌으로 말미암아 자기 뭔가 배부를 음식을 찾는 것이겠죠. 当然了，希望别人给他扔一个钱币，他又可拿这个来饱腹。 그러나 베드로는 그 나면서 운명에 빠진 안전병인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요구에 대한 답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에 대한 답을 주었어. 但是彼得看到这个瘸腿人不是满足他的要求，而是给了他必须需要的。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所以使徒行传三章六节。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말했어. 金跟银我都没有，我要把我有的给你。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어. 奉拿撒勒耶稣的名起来行走吧。 3장 4절에 보면 자세히 주목하여 봤다 했어. 在三章四的话说他注目看他。 그 나면서 운명에 빠진 안전병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었는데 그 답이 그리스도였습니다.
看到他的时候，不是满足他的要求，而知道他真的需要什么，给了他真的需要的，这个就是基督的答案。 부모들은 누구나 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父母当然都爱自己的子女。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식에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再怎么爱子女的话，子女的属灵问题也没有办法解决。 인생의 문제, 고난의 문제, 육신적으로 뭔가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것이 부모입니다. 父母对于子女而言，人生的问题、苦难的问题，虽然肉身可能都一些帮助，但是没有办法做全然的帮助。 부모의 힘으로 영적 문제, 자식에 있는 영적 문제, 고난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作为父母，他的力量没有办法解决子女的属灵问题与苦难的问题。 그러나 그 자녀 속에 복음인 그리스도가 담겨지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但是这个子女他里面如果怀抱基督的话，那么一切就结束了。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자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正因如此，我们说要展开周末三日休时代。 세 가지 뜰의 축복을 우리 교회가 회복하자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所以我们教会要恢复三个院子的祝福。 우리 자녀들에게 어느 날 다가오는 영적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중한 답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각인시키자는 거예요. 就为了在孩子幼小的时候就刻意能够解决属灵的问题、怎样的问题。 여러분 만약에 복음이 아니어도 된다면은 영세 전부터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如果不是福音就行的话，那么永世之前基督没有必要来到这世。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基督没有必要丢上天上的荣耀来到这卑贱低位的世界。 만약 복음이 아니어도 된다면은 굳이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질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若不是必须是福音的话，基督没有必要受苦那钉十字架。 굳이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라면은 교회도 사실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若不是必须是基督福音的话，也没有必要教会的存在。 여러분 얼마나 종교에서 훌륭한 말, 위로되는 말, 여러분 마음에 충족을 시켜주는 말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宗教里面讲很多让你们有安慰的，让你们看到希望，让你们心里面充足的话。 뭔가 동기를 부여하고 소망을 주는 말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常常讲你们要丢掉你们的动机，让你们拥有这样的各样的希望。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라면은 굳이 교회 사실 상관 교회 필요 없는 것입니다. 若不是真正需要基督福音的话，其实教会没有必要存在。 정말로 사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人们需要的真正的是什么呢？ 하나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需要遇到神。 정말로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人真需要的是什么呢？ 죄에서 해방받아야 합니다. 要从罪当中得释放。 정말로 사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人真的需要的是什么？ 사단의 운명 가운데서 빠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要从撒旦的命运当中脱离出来。 사람들은 다른 걸 요구해요. 但是人们却要求其他的。 영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니까. 因为不知道属灵的。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만 알고 있으니까. 死在罪与过犯当中，只知道肉身的。 그런데 실제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과 죄와 사단의 문제입니다. 但是实际的问题就是离开神的问题，是罪与撒旦的问题。 이 문제를 사실적으로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그 필요를 보여지게 돼 있어. 当我们实时性看这个问题，我们就发现我们需要的就是基督。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若不是基督，没有与神见面的道路。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不管谁怎么说，如果不是基督的话，没有谁能够从罪当中释放。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사단의 운명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若不是基督，没有谁能够从撒旦的命运当中得释放。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除了基督之外，没有办法能够享受真的平安与安息。 사람의 인격으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人的人格能够让他从命运当中脱离出来吗？ 사람의 배경과 능력으로 오래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人的背景和能力能够解决长久以来的问题吗？ 사람의 노력으로 재앙의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까? 人的努力能够阻拦灾殃的问题吗？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因为不行，所以神给我们派遣了唯独基督。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所以我们不是随便的基督。 오직 그리스도 되어질 때 거기에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지게 돼있어요. 왜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붙잡게 될 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게 될 때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과 절대 가치가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当你们持定唯独基督应许的时候，那么你就能恢复福音的能力与价值。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꼭 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복음의 절대적인 가치와 그 능력들을 알려주기를 원했어. 保罗必须想要告诉哥罗西教会的就是福音的绝对性价值与能力。 이게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 온갖 이상한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든 것이었어요.因为错失这一点，所以教会里面有各样奇怪的思想，让教会变得很混乱。 그럼 오직 그리스도 속에서 주어지는 그 절대적인 능력과 그 복음의 가치가 무엇입니까?那么在唯独基督里面赐给的福音的绝对性能力与价值是什么呢？ 오늘 본문의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今天本文十六节。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말씀했어요. 因为万有都是靠他造的.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就是告诉你们，你们信的这位基督他到底是谁？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你们在信着耶稣，那你们信的耶稣到底是谁？ 여러분 어떤 분으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你们以什么样的存在的信着耶稣？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교훈을 하는 그런 어떤 승각자로 믿고 있습니까? 你们就像世上的人认为耶稣是某个圣者一样去信他吗？ 아니면은 앞서서 뭔가를 가르쳐 주는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或者只是说认为他是个某个教导的先知呢? 뭔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 유익한 말들 많이 합니다.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或者说就像某个宗教指导者对人说很多有益的话，你们是这样认识？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今天向我们提问。 너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라. 我们信的这位耶稣他到底是谁？ 오늘 본문의 16절에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今天十六节必须这样告诉我们。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승각자, 종교 지도자의 예수가 아니라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不是人所信的某个善者某个宗教指导者而是万物都是靠着他造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역사하셨고요. 创造天地万物的时候，基督也一样做工。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의话语说到这这 道就是肉身之在住在我们中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했습니다. 他实在住在我们中间，我们看到他的荣耀，他是父子的荣耀。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창조주 그리스도이십니다. 我们所信的这位主就是创造主基督。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훌륭한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不是世上所说的优秀的指导者。 뭔가 훌륭한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也不是某个优秀的宗教人士。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또 그 창조 역사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창조주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会告诉我们基督就是创造天地的万物主，是以创造主与我们。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那么这位基督又是谁呢？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我们看下面的话语。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됐습니다. 无论是天上的地下的能看见的不能看见的或者有位的主治的政权的掌权的万物都是借着他造的。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这说的是什么意思呢?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就是基督是拥有天上地上一切权柄的那一位。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8节。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天上这样的权柄都赐给我了。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说的就是基督拥有天上地上一切的权柄。 오늘 본문의 16절에도 그 말씀입니다. 今天本文十六节是这样的意思。 네가 예수에 대해서 듣고 있지만은 듣는 예수가 과연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你们听到很多关于耶稣的，那么听到这个耶稣到底是谁？ 너희가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말하는 예수가 과연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你们天天讲耶稣，你们讲这个耶稣他到底是谁？ 너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믿고 의지하고 있는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你们说你们信依靠耶稣，那么你们信的这依靠的耶稣是谁呢？ 정말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으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이 비밀을 감추어 주셨습니다. 시간표가 되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고요. 그분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근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미 창세 3장 15절에 비밀스럽게 선포한 내용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근세 가신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这说的就是基督是拥有能够伤撒旦魔鬼头权势的那一位。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神心里面充满的是什么呢?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神必须想要对你们讲的这句话是什么?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꼭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今天神向的哥罗西教会有必须要讲的信息。 영적 사망에 빠진 인간이다라는 거. 现在属灵死亡当中的人类。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 사실에 빠 사망에 빠져서 삶에 지쳐 있습니다.
人现在属灵的死亡当中，在生活匹配里面。 그래서 후대가 망하는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所以后代在灭亡的痛苦当中。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은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能够解决这个问题的答案就除了女人后裔之外没有别的。 그래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所以神对亚当说，女人后裔必定会伤蛇的头。 사망과 운명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能够解决死亡命运诅咒的问题只有基督。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这就是基督的奥秘。 사람들이 굳이 하나님 믿지 않아도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人们没有必要非得信神，也没有什么可惜的。 그때 온 것이 바로 홍수 멸망이었어요. 这个时候就是洪水的灭亡。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모든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这个时候神向了挪亚与所有人类所说的话。 사는 길을 말씀하셨죠. 告诉他们活下来的道路。 유일한 길이 있다라는 사실 이야기했습니다. 告诉他们唯一的道路。 사는 길은 오직 방주뿐입니다. 活着的道路不唯有方舟。 아무리 연약하고 모자라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살게 되었습니다. 再怎么不足软弱，只要进入方舟就能够活下来。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这就是神的奥秘。 방주만이 살 길인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就像唯独方舟是活路一样，唯有基督就是活路。 오늘 본문의 바울은 지금 단순히 역사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今天保罗不是单纯的讲历史。 종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不是在讲宗教。 진짜 복음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告诉他们真的不要错失福音。 왜 복음을 놓치지 말라 하느냐? 为什么要不可以错失福音呢? 골로새 2장 2절에 읽진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복음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이 神的奥秘就是基督，所以不要错失这位基督。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用主的名祝愿各位能够把神的奥秘基督怀抱。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神的奥秘就是基督。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바로 답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 말씀에 답을 주셨고요. 亚当离开神的时候，马上赐给他奥秘，就是女人的后裔这个答案。 노아 시대 방주 만들라면서 이 비밀을 말씀하셨어. 노아 시대告诉他们要造方舟，说明了这个奥秘。 또 애굽의 노예 되었을 때 바로 희생자서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말씀하셨어. 从埃及奴隶的时候，告诉他们这个牺牲祭就是奥秘。 포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이 비밀을 말씀하신 거예요. 成为俘虏的以色列百姓，神告诉他们要赐给以马内利。 베드로가 그 비밀을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다 고백했어. 彼得知道这个奥秘，所以告白你是基督。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누려야 될 모든 축복을 다 담아 주신 것이 바로 반석같이 만들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 천국 열쇠를 준다는 말이에요. 告白的彼得彼得赐给他人生必须胜利的祝福，就是如同磐石一样，你的权柄没有办法胜过你，天上的钥匙要赐给你。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한마디 이야기하고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어. 传达了神的心愿。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거. 因为神的奥秘就是基督，基督里面有一切。 절대 그리스도 놓치지 말라는 거. 告诉他们绝对不要错失基督。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 가지 사상들 그게 아니라는 거. 要告诉大家，就是进入教会里面各样的思想，他们不是对的。 오직 그리스도가 우월하고 그리스도가 타고나니까 그 그리스도 놓치지 말라는 거. 因为基督是优越卓越的，所以不要错失这位基督。 여러분 사단 또 비밀이 있을 것입니다. 사단也有他自己的秘密。 사단이 욥에게 원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단对约伯而言，他有一个心愿的。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에게 왔죠. 사단因为神的许可，所以过来。 욥에게 있는 물질을 다 쳐버렸어요. 把约伯的物质全部抢走。 자식들도 다 쳐버렸어. 而且他的子女也杀死。 건강도 다 쳐버렸어. 甚至于健康也被夺走。 인간관계도 망가지게 만들었어. 人际关系完全坏掉。 너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래? 이게 사단의 속삭임이었어. 사단 心里面想到就是这样的话，你还信什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하게끔 했습니다. 想要约伯不信神，埋怨神。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욥은 그 원망과 불신앙에 빠지지 않았어. 但是看圣经里面，约伯并没有陷入埋怨与不信。 욥기 1장 22절에 보면 그 입으로 범죄치 않고 원망치 않았다라고 했어. 욥기 1장 22절에 不愿自己在神面前去犯罪。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오히려 주신이도 치하신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어. 예보지 1장 21절의话语，约伯告白，赐给的也是耶和华神，收取的也是耶和华神。 나를 태어나게 하니도 죽게 하느니도 결국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他告白让我出生也是神，让我死的也是神。 그 많은 고난을 이겨낸 욥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胜过了一切苦难的约伯，他有一个奥秘。 언젠가는 괜찮겠지 힘을 내고 참자 그게 아니었어. 不是什么时候我们就能够忍就能够胜利。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욥은 믿었던 것입니다. 约伯相信神会必定派遣基督来到这世界。 그래서 썩어질 육체 밖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는
확신을 요번 가졌습니다. 所以约伯拥有确信，就是离开这腐烂的肉体，在这之外去看到复活的神。 욥기 19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约伯记 19장 26节.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我要在这肉体之外见神的荣耀。 여러분,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완전히 인생의 답을 낸 것이죠. 所以约伯有了这样的答案，除了基督之外没有别的答案。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여기에 답을 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约翰教会所有的圣徒能够知道为什么是必须是基督的这个答案。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保罗现在在牢房当中想说的是什么呢？ 어떤 면에서 감옥 안에서 말을 한다는 그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某一方面来说，狱中说话的话让人觉得很可笑。 남들이 보기에 비웃을 이야기들 아닙니까? 对别人而言的话是耻笑的对象。 아니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메시지를 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까? 在牢房的人怎么可以在牢外的人给他们说信息，给他们安慰呀？ 근데 사람 보기에는 감옥에 갇힌 바울이었지만은 그 바울의 마음에는 꼭 골로새 교회에서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虽然在人的眼中看起来保罗是关在狱中，但是狱中的保罗有必须向要哥罗西教会所传的信息。 감옥에서도 바울의 마음속에 불붙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即使在牢狱当中，但是保罗心里面有如同火苗一样的信息。 그게 무엇입니까? 这是什么呢？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다라. 基督就是创造主。 그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在这基督里面，神赐给天上地下一切的权柄。 이것을 골로새 교회에서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就是想要对哥多西教会讲这一点。 현장의 영적 문제를 제대로 알았다는 말이죠. 就是他知道现场的属灵问题是什么。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았다는 말입니다. 也非常清楚教会内部的问题是什么。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것. 所以说基督就是充足。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것. 只要是基督就可以。 그리스도는 완전하다라는 것. 基督就是完全。 이 사실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것. 保罗想要哥罗西教会传达这一点。 너희들이 갖고 있는 교회 안에 퍼진 이상한 철학 사상 그게 아니다라는 거. 就是说你们在教会里面展开的这些思想都是错的。 뭔가 천사를 숭배하는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상 그게 아니다라는 거. 你们拜天使这些神秘的思想也是错的。 뭔가 금욕주의가 가득한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 强调这些禁欲主义，你们这也是错的。 교회는 그리스도만 된다라는 거. 教会只要基督就可以。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거. 基督就是充分的。 그리스도로 완전하다는 거. 基督是完全的。 이 사실을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전달하고 싶어서 마음에 불이 붙었던 것입니다. 保罗想要哥罗西教会传达这事，所以心里如同火急。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用主的名祝愿各位此时此刻能够因。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二节的话也告诉我们基督到底做了什么样的事情。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말씀하셨죠. 记得他十字架的宝血成为了和平。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基督做了什么样的事情呢?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말씀했어요. 因为十字架流的血成就了和平。 바울은 처음에는 십자가는 여러분 저주받은 것으로 알았어요. 保罗本来刚开始认为十字架是被诅咒的。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이 받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알았어요. 所以他以为受诅咒的人就是要受十字架之刑。 아니 그 당시에 사형 형들 가운데 가장 악한 형들이 십자가 지게 하는 것인데 저주받은 징표로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当代执行死刑最邪恶的一个刑罚就是十字架，所以受诅咒的人就被钉十字架。 그래서 예수는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바울은 믿고 있었어요. 所以保罗认为耶稣就是被诅咒所以钉十字架。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但是 教会却说, 这位 예수就是基督?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而且说他是基督已经复活了。 그 말을 바울은 못 견뎠어요. 아, 保罗对于这一点完全没有办法相信。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자리에도 바울이 있었어요. 所以圣经里面记录斯蒂凡被石头砸死的时候，保罗也在当场。 그리고 이 바울은 살인 면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중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를 살인 执照, 到处 去 杀 这些 信 예수的人, 所以 在 다마스커的时候 遇到了 예수. 바울이 당신 누구십니까? 이야기했어요. 保罗问, 你是谁?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复活的主对保罗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我就是你逼迫的耶稣. 그 이후에 바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这之后, 바울의 생각이 완전히 改变. 십자가는 저주받는 사람들이 받는 징벌로 알았지만은 내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어요. 保罗以为十字架是受诅咒的人受的惩罚，但是发现十字架是让他救活的。그래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所以保罗如此告白。 나는 십자가 자랑한다。
我要夸耀十字架。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除了十字架的荣耀之外，我没有必要。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在太书6章14节。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除了耶稣基督架的十字架死于复活，没有别的可夸耀的。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1장18节。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죽어주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원죄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 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평을 이루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십자가 지구심으로 말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목해야 되는 이 귀한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의 사랑의 아들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했어요. 여기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말씀한 것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우리의 배경이 무엇이냐, 우리의 소속이 어떤 소속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因为基督死于复活，让我们从黑暗的势力当中得到了释放。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就像约翰一书三章八节的话语说，神的儿子耶稣来就是为了除灭魔鬼的作为。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这是福音的能力。 여기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愿各位能够明白这一价值。 그러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했어요. 而且说把我们迁到他爱子的国里。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我跟我的背景是什么？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是神爱子的国里，是神的。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宝座就是我们的背景。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말씀했어요. 我们的市民权是在天上。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천사들이 동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因为我们的市民权是属天的，所以我们的每一脚步都有天使的同意。 이 배경들을 날마다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愿各位每天享受这一背景。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습니다. 我们因为基督已经在黑暗的权势当中得了的脱离。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我们的背景与所属，因为是属神国的，所以我们的天市民权就是天国。 우리의 배경은 보좌가 우리의 배경인 것입니다. 我们的背景就是宝座。 그러면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话语。 그의 아들 안에서 제사함을 얻었도다 말씀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개인과 가문의 모든 영적인 문제가 끝났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죄사함 받는 그 정도가 그 뒤에는 더 기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허목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함이었으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제사함 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我们在基督里面不仅是罪过得的赦免。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因为这个基督我们变得圣洁。 흠없게 하셨다. 没有瑕疵。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웠다 말씀했어요. 我们成为了无可指责的人。 여러분 거룩합니까? 你们圣洁吗？ 얼마나 많은 틀린 생각들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까? 我们每天都有太多错误的想法。 거짓말도 잘하잖아요. 而且我们还会很会撒谎。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십니까? 我们的行为是完全的吗？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 제삼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흠없게 하시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고 한다는 말씀이죠. 今天本文的话语说，通过基督不仅罪过得赦免，而且我们成为圣洁，没有瑕疵，无可责备。 십자가의 능력이 그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这里面的话告诉我们，实际上能力是任何的罪都可以得到饶恕的。 우리는 우리의 행실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我们不是按照我们的现实过人生的人。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我们是因为基督十字架，所以我们成为了神的儿女。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所以神呼召我们成为神最爱的人。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신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들을 날마다 날마다 깨닫고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흠 없는 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들 바라볼 때도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인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在基督里面与你们一起的这些圣徒里面要看他们在基督里面他是没有任何瑕疵的人。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흠없는 자로 쓰다면은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흠없는 자로 우리의 곁에 있는 것입니다.如果我是因为神的恩典成为无可瑕疵的人，没有瑕疵的人，那么跟我同在的这个圣徒也是因为神的恩典。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우리는 여러분 함부로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所以上周也说了，我们不要随便的去判断定罪。 도리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愿各位反而能够成为每一个人珍贵的祷告背景。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김삼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上周周三礼拜的时候，金牧师跟我们讲。 모습들 안 좋은 모습들이 보입니까? 성도들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상한 불평하는 소리들이 들립니까? 왜 그 소리가 들리게 하셨을까요? 왜 그런 것들을 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그 배경이 되어서 기도해 주라고.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我们不是在判断人定罪人的位置上。 악한 사단을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게 되죠.因为凶恶的魔鬼欺骗吃了分别善恶树的果子，所以在定罪判断的位置上。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我们没有办法判断人定罪别人。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唯有神知道我们。 여러분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흠없는 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은. 여러분 주위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 한 사람도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如果你们因为基督的爱成为了神面前没有瑕疵的人，那么跟你们在一起的每个人都是成为没有瑕疵的人。 함부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所以愿各位不要随便轻易的去判断定罪。 진짜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主的名祝愿所有的圣徒知道福音的能力与福音的价值。 그럼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那么该怎么样享受这个福音呢？ 왜 복음이어야 하는가라는 부분들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为什么必须要福音这个部分？我们要知道我们要怎么样去享受这个福音。 23절의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23节的答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我们一起来诵读。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어떻게 복음을 누리겠습니까? 믿음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 걸 알고 믿음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告诉我们，我们说你说这个福音是多么的珍贵，所以我们要在这个信的道上。 여기에 믿음에 거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믿고 누리는 삶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就是让我们的人生成为明白神赐的恩典与祝福，相信在这里面。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 거한 적이 없었어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从来没有在信心里面。 문제가 올 때마다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每次有问题的时候，没有拿福音的眼去看。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문제 없는 것이었어요. 他们想要的就是没有问题。 풍족한 것이었어요. 강야길을 가는 동안에 고난 없이 걸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어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고요. 여리고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어쩌면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 되어서 모세 지도자를 원망하고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 앞에서 어떻게 행하시는 일을 보라 했습니다. 여호와 여호와신 오늘 사람의 소신의 救恩. 한마디로 믿음 앞에 섰습니다. 就是站在了信心的面前.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你们有什么样的问题呢? 어떤 어려움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你们有什么样的困难呢?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붙잡고 믿음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愿你们持力神所赐给的，但是里面恢复信心. 그게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这是我们能够享受福音的奥秘. 그다음에 터 위에 굳게 서서 말씀했습니다. 这里面的话语说要根基稳固. 터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根基说的就是基督.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배경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很多的人以宗教为背景在扎根.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요. 很多的人因为别人所以来教会. 어떤 사람은 돈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有的人是在金钱里面扎根. 터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根基应该是基督，但是却没有办法这样. 그러니까 결국은 돈 때문에 무너지고요. 所以结果因为金钱最大. 사람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요. 因为人来教会的结果人际关系的时候就离开.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而且教会又因为这样那样各样的理由在倒塌. 터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根基说的是基督. 그리스도는 반석입니다. 基督是磐石.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리스도 위에 두시길 바랍니다. 愿各位信仰生活应该把这个建在基督上.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昨日今日直到永远那一位就是基督. 다른 그 어떤 것에도 뿌리를 내리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틀어 삼아서 그 속에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愿各位不要在其他地方去扎根，而是为基督成为根基在这里扎根. 그러면서 어떻게 이 복음을 누릴 것인가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而且告诉我们说要怎么样去享受这个福音呢?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라. 就像你们所听到的，不要动摇.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으라 말씀했습니다. 而且要相信神要做的工.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就是告诉我们在福音信的道上面不要动摇. 여러분, 하나님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神要做的事是什么呢?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就是神国的事.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볼 수 눈이 열려야 합니다. 父母也要打开眼目看到子女的时候，也要神对孩子要做的工去看.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하실 일들이 눈이 열려지는 것을 가지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看到神要对我做的事情，我们看到这一点，把这个叫做意向.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 하실 일들을 가지고 보시길 바랍니다. 愿你们看到别人时，要看到神对这个人要做的事. 바로 오늘 본문에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今天本文就是告诉我们这样的话语.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기도의 행복을 놓치지 말 것을 말씀했습니다. 然后主角的话语告诉我们不要错失祷告的幸福. 구절에 제가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九句话语说，因此我们从听见的日子也为你们不住的祷告祈求. 그 기도의 내용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있어. 祷告的内容就是愿你们在一切属灵的智慧悟性上满心知道神的旨意. 10절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十节后面的部分渐渐的知道神.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知道神的旨意，知道神是什么意思呢?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当我们祷告的时候，就知道神的旨意.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 当我们祷告的时候，就更加多的知道神.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所以愿各位能够去进入到知道福音的祷告当中. 그래서 그게 먼저 777 기도 속에 들어가면 돼요. 所以首先要进入七七祷告里面就.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있고요. 这里面能够知道神的旨意.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 能够知道神. 그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 무엇입니까? 那么神的旨意，神的计划是什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通过我们教会神最要计划是什么呢? 원래 우리가 붙잡은 응답입니다. 就是今天我们要持定的应允. 후대와 치유와 237 선교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神通过我们教会的旨意就是后代一至二三七宣教. 그 사실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감으로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用主的名祝愿哈拉我所有的圣徒持定这个应许进入祷告当中享受福音. 진짜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越享受福音，发现没有比福音更加珍贵.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간절하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这是今天保罗向哥罗西教会恳切想要传达的信息. 복음은 된다라는 거. 福音就可以. 복음은 충분하다는 거. 福音是充分的. 철학 같은 거 필요 없다라는 거. 不需要这些哲学的. 복음은 완전하다라는 거. 福音是完全的. 이상한 신비 운동 필요 없다라는 거. 不需要所以 모든 것들이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不需要这些奇怪的神秘运动，福音里面有一切.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왜 복음이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짐으로 새로운
걸음걸음마다 여러분 인생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그 이름만으로, 오직 예수 그 이름만으로 나 충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고요.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복음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현장의 필요를 보고 오직 그리스도여야 하는 이유를 붙잡는 자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말며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인 후대, 치유, 237 선교의 기업을 누리게 하소서. 귀한 말씀들을 마음에 담으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으로,
조용하게 오늘 말씀들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왜 그리스도 복음이어야 하는가? 우리 인간이 당하고 있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이 근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답은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 외에 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복음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게 하시며, 정말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이 복음의 역사를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들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역사를 누려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당하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놓쳐버린 문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정말 이 땅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근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외에 필요치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만 구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로 충분함을 고백할 수 있는 복음 안에 참된 가치와 능력을 회복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른 것이 옳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유감을 알게 하시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손을 굳게 쓰게 하시고 그리스도 위에 세우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복음의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전쟁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나타나는 기한 주고 있게 하시며, 믿음 통해서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게 모든 성도들 오직 왜 복음이어야 하느냐,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 그 이유를 깨닫고 새로운 응답의 축복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까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축복을 살아왔다고 했다면, 오늘 이 시간 모든 은혜를 높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완전한 그리스도 축복을 들고 믿음 붙잡고 신의 귀한 죄종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날마다 확인하며 누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을 두게 하시며, 정말로 참된 소망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 속에서 그 복음의 역사들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 두기고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믿고 누리는 삶,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행복한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1월 마지막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024 세계대학 수련회가 1월 29일부터 3일간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홍아람 전도사회 28명 참석하며 당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토요핵 심훈련이 2월 3일 부산 새생명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의료법률 전문인 수련회가 시공간 초월의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237 5천 종족 시대를 주제로 2월 9일부터 이틀간 하이서울 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아.kr을 참고해 주시고 2월 4일까지 등록받습니다. 2월 237 화요제자훈련이 2월 20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월 14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9일부터 31일까지 2024 세계대학 수련회 2월 3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오직 복음 하나교회를 위한 특별헌금이 오늘 1,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전문별 포럼이 오후 2시 30분부터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하나 RUTC 운영위원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 전도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장학생 신청 안내입니다. 초, 중, 고, 대학 해당자에 한하며 선발 기준 및 서류는 교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권진혁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하나교회 기도카드 777 기도문이 본당 안내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상원고등학교 교문 입구 주차복 및 개교 기념탑 앞 인도블럭의 주차를 금지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3대교구 송현희 구역 류현주 권사 모친, 4대교구 남구 2구역 오연경 집사 부군, 4대교구 남구 2구역 김인규 씨 성도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나서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 하나교회 우리 박가니 목사님 개척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헌금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헌금 예배국에서 나와서 수금 위원으로 수고를 해 주시고요. 오늘 드려지는 모든 헌금은 우리 오직 복음 하나 교회로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정말 마음에 담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극거리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터위에 서서 정말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 위에 축복해 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 위에 237 나라 5천 종교를 살리는 빛의 경제 회복되는 증거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개인과 가정과 산업이 특별히 어려움당하는 이 시대 속에서 건강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가정들로 세워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오직 복음 하나 교회 개척을 놓고 주의 종들이 마음과 기도를 담고 또 물질로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오직 복음 하나 교회에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귀한 교회로 이 시대 속에서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귀중한 유일성을 가진 교회로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동일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봉투가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우리 안내위원들이 봉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준비 못하셨으면은 언제라도 오직 복음 하나 교회 개척 헌금에서 넣어주시면은 저희들의 그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교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있는 참된 능력과 가치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왜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붙잡은 자로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